우리 함께 기도 제목들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 제목들 생각하고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 제목들 한번 보십시다. 시대 문제를 치유할 70인 제자의 기도입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모든 수치가 물러간 하나님의 자녀의 유일한 축복을 날마다 누리게 하소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이미 승리한 백성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현장을 정복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구원, 보호, 성령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며 나의 생각과 마음에 각인되고 그 힘을 새기게 하옵소서. 할례를 몸에 행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각인하고 그 힘을 새기게 하옵소서. 정말로 이 기도 제목들 간주하는 응답받으면서 또 기도하는 귀한 시간들 되기를 바라고요.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열망 중에 찬양하리 예수는 그 생명이
저주와 재앙과 수치 이미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자녀 된 유일한 축복을 날마다 현장에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완전하고 완벽한 귀한 축복이 그리스도로만 이루어졌는데 그 축복을 이번 주 확인하면서 내 마음의 생각에 내 마음에 주신 언약들을 새기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그 이름 가지고 나갈 때마다 237 나라 살리는 5천종족을 살리는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가문과 지역과 직장과 민족 열방 살리는 귀한 축복된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신 기도 제목들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배의 문제를 해결하니 실수는 제가 되어서 불안한 자들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영적 싸움을 싸우는 삶의 현장에서 확인하고 그것을 이중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수치가 물러간 하나님의 자녀들 유일한 축복을 날마다 주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이미 승리한 백성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현장을 증거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성령의 능력을 날마다 지원하며 나의 생각과 마음에 각인되어지게 하시고 그 힘을 새길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많은 문제들과 위기와 또 어려움과 갈등들 속에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무기 중에 무기인 하나님의 자녀로 말씀 가지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귀한 축복된 주의 종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현장을 놓고 오늘 성취될 말씀을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확신 가지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주님 주시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모든 세상 현장에서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현장을 살리는 증인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